해석의 이유와 근거. 12편의 소선지서의 하나로 분류되는 하박국은 우리에게 유난히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특히 고통받는 의인을 위한 하박국의 탄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는 본문은 하박국을 읽어보지 않았더라도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봤던 본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구절과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박국 2장 14절. 이 본문은 복음 송가의 가사로까지 인용되었습니다. 작금에서야 복음 송가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예전만 못해서 그렇지만 7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 복음 송가가 도입된 이후 위에 두 본문을 가사로 담은 복음 송가를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불렀는지는 같은 시간대를 함께 살아온 우리에게는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미래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던 불안한 시절에 복음 송가를 부르면서 젖어들었던 위로받았던 시간은 지금 회상해도 참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어느덧 시간은 흘러 이제는 가슴 따뜻함만으로 하박국 말씀을 읽어가기는 적합하지 않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등달아 위 두 본문이 채택된 복음 송가가 들려오지 않은 지도 한참 되었지요. 물론 송가 전체는 아니지만 간혹 두 본문이 나오는 음절이 떠오르기는 하지만요. 위로받았던 따뜻한 감정의 순간과 희미해져가는 기억 사이에 이성의 분별력이 자리함으로써 본문이 갖고 있는 문제가 시야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얼핏 보면 신정론이라고 통칭되는 의인의 고통과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고전적인 문제,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믿음의 내용, 성전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가 문제의식에 대두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정론의 문제는 대답이 불가능한 난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믿음의 내용, 성전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 문제도 그렇습니다. 숙고해 보면 숙고해 볼수록 모호성만 부각될 뿐 명쾌한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박국이 제기하는 문제는 상념의 바다에 부유하게 만들 뿐 명쾌하게 답변되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대답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변명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정당성은 우리의 변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면서도 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하박국에 대한 해석은 위의 다섯 본문을 중심으로 읽어감의 결과입니다. 하박국을 위의 다섯 본문으로 축약해서 읽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섯 본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묘사와 설명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즉 의인의 고통에 대한 묘사, 바벨론의 악함에 대한 설명, 하박국의 노래는 하박국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실체를 부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수사학적인 장치라고 간주했습니다. 물론 누군가 수사학적인 장치라고 간주한 본문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인다면 무엇인가 다른 의미가 도출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에게는 메시지를 부각하는 배경으로서 묘사와 설명의 보조적인 역할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의 실체로 말하는 바벨론도 남유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먼 과거의 시간, 즉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역사의 귀향길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서를 통해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지금의 우리 시간과 관련된 것처럼 인식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식은 기독교인이 구약 성서에 대한 특정한 시각만 확정해 줄 뿐입니다. 기독교인은 구약 성서를 역사적인 기록으로 읽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구약 성서를 실존적인 관점에서 읽습니다. 만약 기독교인이 구약 성서를 역사적인 기록으로 읽는다면 과거의 기록이 어떻게 실존적인 관점으로 전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반성적인 숙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기독교인의 성서 읽기에는 반성적인 숙고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를 위한, 나의 실존적인 감성을 위한, 나를 지지하고 나를 위로해주는 말로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책임과 의무에 대한 지시의 말씀과 접할 때도 어느새 그것을 실존적인 방식의 읽기로 전환해서 믿음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역사의식이 결여된 성서 읽기, 사회윤리의식이 결여된 읽기는 목사들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는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목사들에게 있어서 역사의식과 사회윤리의식의 결여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목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도들 믿음의 감성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동시에 목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도들이 역사의식과 사회윤리의식에 근거한 설교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은 신도들의 믿음의 감성을 충족시켜주는 것에 소위 말해서 은혜 받았다는 감정, 전력을 기울입니다. 은혜 받음의 기준이 사회적 책임감과 의무의식의 깨어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결여된 개인적인 감정의 충만함이 되어버린 작금의 시점에서 역사의식에 기반을 둔 반성적인 성서읽기가, 즉 신학적인 성서읽기가 쉽게 외면받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의 개신교회의 예배에서 신도들이 느끼고 싶어하는 것은 믿음의 감성 중심의 설교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실존적인 성서 읽기에서 벗어나기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감성 중심의 성서 읽기와 감성 중심의 설교는 소위 영성이라는 용어에 의해서 더욱더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법에 홀린 것처럼 사람들은 영성이라는 단어에 매혹되었습니다. 즉 대다수의 기독교인은 영성을 또는 영적인 것은 신비한 힘을 가진 누군가를 향한 그들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누군가를 향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믿음의 표상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영적 또는 영성이라는 단어에 혹하게 되면 될수록 반성적인 성서 읽기와는 그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영성에 집착하게 되면 될수록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위는 성서 읽기의 절대적 기준에서 어느덧 탈락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위가 구약 성서의 율법과 제사의식을 철저하게 비판하고 재해석해서 기독교를 창시하게 된 근거가 된 것을 잊어버립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신약 성서를 통해서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위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교회의 유일한 근거요 기준이라는 것을 읽고 들으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전반절. 아멘. 히브리서는 믿음의 시작과 끝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만 주목한다면 소위 말해서 영성이라는 믿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삶은 영성의 삶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의 삶은 영성과 무관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삶은 가난한 민중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공유의 삶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 그에게 허락된 땅이라고는 단지 3일간 요셉이 빌려준 무덤을 제외하고는 십자가가 세워진 조그만 땅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아멘. 우리가 잊고 사는, 아니 외면하고 사는 예수님의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잊고 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사람들이 만났던 나사렛 예수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백은 따름으로 이어지고 지시하신 삶의 길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은 감성이 충만한, 소위 영성이 충만한 상태에 머무는 순간이 아닙니다. 아무리 충만한 순간이 행복하고 기쁘다고 해도 거기에 머물면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삶의 뒷따름과 무관합니다. 대다수 기독교인에게 익숙한 성서 본문의 실존적 이해와 해석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삶인 믿음의 참 실체를 가립니다. 왜냐하면 성서의 실존적 해석은 사람들 시선을 나사렛 예수의 삶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충만함으로 옮겨놓기 때문입니다. 실존적 해석은 감성적 믿음의 충만함, 소위 말해서 성령 충만함의 경험을 잊지 못해 다시금 그 충만한 상태를 맛보려고 하는 시도의 다름이 아닙니다. 반면에 역사적 의식에 근거한 반성적 숙고는 우리 시선을 나사렛 예수를 바라봄에 고정시킵니다. 우리 내면의 감성의 충만함을 지향하던 시선이 우리 밖의 나사렛 예수의 삶에 시선이 머물고 거기로부터 믿음의 실천적 과제를 부여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갖게 된 새로운 존재의식은 그에 걸맞은 윤리의식을 태동하고 삶의 현장으로 복귀합니다. 즉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의인의식이 새로운 존재에 합당한 삶의 여정을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존재의식에서 태동한 합당한 삶의 여정은 주체자로서의 자유의식이 표현되는 과정이 됩니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민주주의 체제의 용어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주권자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자유와 해방의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실질적인 죄의식이든 아님 완벽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 정신적인 때로는 육체적인 억압과 제약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이 예수의 말씀이 불러낸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억압의 길로 들어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경건이라는 이름이든 성전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로 다가오든지 간에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의 이 말은 바울에 의해서 로마서에 인용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지만 바울은 그 믿음에서 그 자를 탈락시켜 버렸습니다. 하박국의 그 믿음이 바울에게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 자를 탈락하게 하였을까요? 하박국의 그 믿음의 근거는 율법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된다는 믿음을 의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의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도달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의인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새로운 존재인식입니다. 바울의 선포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은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죽음이며 그의 부활은 우리 모두를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는 선물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해지는 유일한 길은 나사렛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선포하신 선언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의인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믿음으로 간주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기인합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율법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지적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나는 바울의 믿음에 대한 확고한 인식에 근거해서 하박국의 그 믿음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박국의 그 믿음은 율법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일종의 안전을 강구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는 하박국의 선포도 의혹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심을 고취하는 것은 유대교의 특징이며 동시에 율법적인 신앙을 고취하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하박국의 시대에는 율법만이 존재했기에 성전에 대한 강조는 타당했겠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떤 특정한 장소를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 즉 성전으로 믿고 경외심을 갖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입니다. 어떤 장소를 거룩한 곳으로 여기고 경외심을 갖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기인합니다. 경외심의 근원은 두려움입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 경외심을 야기합니다. 지식이 발전하고 미지의 것이 알므로 전환됨에 따라서 두려웠던 장소는 두렵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장소에 대한 경외심이 탈락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른 형태의 경외심의 장소를 만들어냅니다. 경외심의 장소가 만들어져야 사람들은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두려움이 경외심의 근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새롭게 만들어진 경외심의 근원은 아이러니하게 믿음입니다. 대부분 도시화되고 현대화된 사회에서 만들어진 경외심의 장소는 두려움이 태동하는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시멘트와 각종 건축 자재로 만들어진 건물은 웅장하고 화려하게 보여도 두려움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명명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보이는 건물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대치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박국 시대에는 성전에 대한 경외심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도 그것이 필요할까요? 기독교인인 우리에게도 성전이 존재해야 할까요? 아니, 성전이라는 장소가 필요할까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마태복음 24장 2절. 아멘.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아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세운다는 성전을 건물로 알았지만 예수님은 건물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시는 사람이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멘. 우리는 바울에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의 정의를 다시금 확인합니다. 내가 하박국 선언에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목사를 포함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믿는 작금의 실정에서 하박국의 선언이 그들의 믿음을 보증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교회의 의미를 예수님과 바울의 선언에 잇대어 생각하기보다는 성전이라고 우상화해서 교회에서 하는 수고를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경배로 확신하고 교회에 대한 충성도를 믿음의 척도며 축복의 통로로 여기는 작금의 현실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루트는 우상은 믿음이 만들어낸다고 일전에 말한 바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온갖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나 교회, 성경책 및 각종 카톨릭에서 말하는 기적의 장소나 성모 마리아의 현현 등 그리고 확신하는 감정의 고향 상태, 성령 충만 및 각종 은사 체험 이런 것으로 고착하는 것이 믿음이 만드는 우상입니다. 하박국의 성전에 대한 경외 선포는 믿음이 만드는 우상에 사용될 가능성이 무척 높은 본문입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하박국이 대언한 첫 번째 선포의 말입니다. 복음성가에서 이 말씀이 담겼을 때 분위기는 매우 유쾌하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의인의 고통에 대한 탄원에 대한 대답, 즉 의인은 그 믿음대로 살리라와 결부되었을 때 내가 읽은 분위기는 유쾌하지도 즐겁지도 않았습니다. 즐겁다기보다는 섬뜩하다고나 할까요?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은 이들을 반기하실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하나님이 고통받는 의인을 그대로 반기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의인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는 말도 타당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의인의 고통은 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통과 악의 실제 때문에 신정론이 대두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제어할 능력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악을 의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가요? 또는 의인의 시련은 의인을 더욱 의롭게 만드시는 과정인가요? 위와 같은 질문이 태동하는 것은 악은 스스로 실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악이 스스로 실재하는 존재라면 악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그걸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만이 창조주며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실존성을 부여한 실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존재가 악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가 타락해서 악이 되었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하나님에 대적해서 일어난 악한 존재, 즉 사탄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징계를 받는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늘에 속한 어떤 존재가 악이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징계하는 시간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시간에 의인이 함께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시련을 준다는 믿음의 위로는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악의 기원을 하나님에게 귀속시킬 수도 없고 의인이 겪는 고통을 하나님 사랑의 표현으로 또는 하나님이 악을 사용해서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귀결시킬 수 없다면 남는 옵션은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악을 징계하는 시간에 남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피할 수도 없고 피해지지도 않는 어쩌면 그 고통을 겪으라는 부름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고통의 절정으로 밀어 넣으신 것처럼 어쩌면 그것은 좋게 말해서는 부름이고 나쁘게 말해서는 방치일 것입니다. 고통을 줄여주지도 않고 피하게 만들어주지도 않으면서 고통을 밖에 내버려 두는 것은 방치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아니 하박국의 눈에 비친 의인이 예수님처럼 속죄를 하는 선택된 의인도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은 무관심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하박국을 비탄에 빠지게 만들었던 의인의 고통에 무관심하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닐까요? 그래서 나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는 말을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가 과연 적합할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주권 선포라는 그 말이 정말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읽어낸 뉘앙스는 마치 모욕당하고 훼손당한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노를 쏟아내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계시록에서 기록한 천사가 쏟아내는 하나님 진노의 불을 연상하면서 즉 마지막 때의 하나님 심판의 모습을 겹쳐서 읽었습니다. 하박국의 눈앞에 펼쳐질 남유다의 파괴 장면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파괴할 세상이 겹쳐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박국서의 말씀이 단순히 역사적 기록물로 취급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먼 과거에 속한 말로서 그 말의 삶의 자리인 그때 그곳에 머물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면 그것은 그 말이 속한 1차적인 삶의 자리를 넘어서 오늘을 넘어 내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하박국이 바라본 남유다와 바벨론의 내일의 모습은 마지막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시적인 관점에서 읽어간다면 아마도 우리는 하박국과 같은 감정의 변화에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 우리가 있다면 하박국이 느꼈던 모순된 존재의식과 모순된 감정의 도출을 어쩌면 우리도 느끼지 않을까요?